근데 저는 거기가 더워서 안에 들어갔거든요. 와. 근데 이 눈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 뭐야. 되게 특이하게 아 여기 바깥 덧문이 있구나. 아 이중으로 돼 있네. 전 그냥 단순 정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정자 보통 보시면 처마 있고 이 바깥에 퇴마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전쟁을 위한 성이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덧문이 있어요. 그 여기 화살 쓸 수 있는 구멍이. 와. 아 그게 그 온도예요. 보통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전쟁의 시에는 딱 닫아가지고 화살을 쏠 수 있게. 화살 사이즈는 딱 이렇게 딱 들어가긴 한데. 네. 이렇게 세로로 길게 돼가지고 딱 쏠 수 있게. 근데 여기 아시죠? 그 성강 밑에 그 물 수로가 5개인가? 6개인가 있는데. 네네네. 5개 있는데, 그게 가운데 게 실제 같아야 되는데 사이즈가 조금 크대요. 근데 그게 보통 같아도 이렇게 가운데가 착시 현상으로 좀 작아져 보이는데요. 크게 만들었대. 근데 혹시 건축에서도 광문처럼 착시 때문에 일부러 굳이 그렇게 하는 경우 이런 있죠. 게 있나요? 파르테논 신전이 대표적이죠.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똑바로 봤을 때 정 딱 똑바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직으로 세우면 위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 보일 거 아니에요. 밑에서 오르다 보니까 그럼 살짝 바깥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딱 정상 직사각형을 보이게 한다면. 근데 이게 TMI요. 저는 또 영화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왜곡할 때 예. 우리 보통 영화 보면은 냉장고나 캐비넷이나 이런 데 문을 연다 그러면 그 안쪽에서 잡는 장면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왜곡되는 게 길수록 왜곡이 많이 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맞는 거죠? 네. 일부러 이렇게 렌즈 효과처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야 길이가 거리감 느껴지게. 르네상스 때 그런 기법 많이 썼어요. 왜냐면 투시도 기법이 맨 처음 나온 게 르네상스 때거든요. 그때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그 이후에 어떤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은 나한테 되게 멀리 있어야 되는 어려운 존재여야 되잖아요. 제단이 멀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하면은 제단을 좁은 쪽에다 놓고 멀리 깊이 있게 보여주잖아요. 보통 성당이. 근데 땅이 컨디션이 되게 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부러 말씀하신 것처럼 역투시도로 이렇게 만들어요. 더 멀리 보이게. 그러면은 이게 실제보다 더 깊어 보이게.